구글에 새로운 기능이 하나 생긴 걸 알았어요. 여기 구글 검색창에 이미지로 검색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드래그 하거나 파일을 업로드 하라.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책은 뭐잘 인식이 되겠고, 그냥 여기서 제가 강의하면서 받은 소감문, 학부모님들 소감문이 여기 있거든요. 요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일치하는 항목을 걸어.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겠고, 저는 여기서 텍스트 기능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텍스트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텍스트를 선택해서 바꿔라 하는 거. 그래서 연수 소감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 연수는 무더위 속 시원한 바람, 오늘 연수는 무더위 속한 줄기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지금 끝에 부분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데, 텍스트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 이제 한글에다가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수 소감문, 오늘 연수는 시원한 바람이다. 약간 이제 순서가 엇갈렸네요. 오늘 연수는 시원한 바람이다. 무더위 속, 어쨌든 그 받은 거를 무더위 속한 줄기 시원. 왜냐면 학년 학기가 바뀔 때마다 약간 어떻습니까? 거의 인식이 되고 있죠? 글로 쓴 거. 펜으로 쓴 글씨인데도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고 있네요. 선생님, 이거 말고도 뭐 구글 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식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죠. 선생님과 한줄 반응을 제대로 환기시켜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같죠? 보지 못한 아이의 장점 무조건 찾아보고 제 아이의 파일럿이 되도록 해보고 하겠습니다. 못본 척하는 기술도 발휘해 보겠습니다. 건강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부산 배정고 학부모의 연수 소감문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위로 바꿔서, 입력하지 않고도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문서 인식하는 방법을 텍스트로, 이미지 속에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방법, 여기 지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 편안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